안녕하세요. 성형의 모든 것 채널 성형외과 교수 정영화입니다. 자, 오늘은 실험을 하나 준비했어요.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콘돔은 의료기기 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이게 콘돔이 하다가 뭐 찢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는지 알면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 콘돔의 그 강도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실험을 한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. 비교를 하기 위해 갖고 온 거는 이게 뭐냐면 손가락 골무예요. 이제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그 문서 세거나 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끼우는 골무거든요. 풍선이랑 똑같은 재질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국산 기술로 만든 이제 나비약 콘돔입니다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세 개가 들어있네요.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골무 먼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끼워가지고 요 펌프를 끝까지 제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 횟수를 세어가지고 얘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넷, 다섯, 여섯. 와, 여섯 번도 안 했는데 터져버리네. 여섯 번도 못 버티고 터져버렸습니다. 다음은 이제 국산 콘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0. 와, 힘들어. 4, 5, 6, 7, 8, 9, 110, 120. 130? 오우, 야, 지금 왜 안 터지냐, 이거? 140? 140 맞죠? 150? 와, 아니, 이렇게 했는데도 안 터집니다. 와, 진짜. 아, 이거 엄청 튼튼하네요, 이거 진짜. 오우, 너무 힘들어서. 아, 제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요. 와, 리허설 해볼 걸 그랬는데, 이거. 와, 자, 터뜨리겠습니다. 오! 야, 국산 콘돔이 이렇게 튼튼하네요, 진짜.